안녕하세요, 송짱토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거의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펜타스톰 X 빅큐브에 이어 헬로 카봇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리뷰할 카봇은 따다다다 라이프 X입니다. 이 카봇은 이렇게 방역 트럭에서 이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카봇이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펜타스톰 X랑 이렇게 강화 합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봉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라이프 X 큐브 칩, 그리고 라이프 X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비클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라이프 X 비클 모드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클 모드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방역 트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붕 부분에 하늘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있으며, 앞부분에는 이렇게 레이저포 비슷하게 생긴 캐논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서 살충제가 발사되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 같고, 프론트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헬로카봇 마크가 이렇게 있으며, 헤드라이크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퀴는 6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바퀴는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굴러가지 않고 뒷바퀴와 앞부분만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약간 탱크 비슷하게 생긴 이런 부분도 조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며, 특히 바퀴 사이 옆부분에 이런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라이프 X를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프 X를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형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한 상태의 라이프 X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얼굴부터 보시면은 눈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마스크 부분이 이렇게 은색으로 약간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으며, 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캐논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딱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가운데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헬로카봇 마크가 이렇게 멋있게 새겨져 있고, 왼손에는 이렇게 약간 분무기 형태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에서 살충제 같은 게 발사되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리는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며, 변형까지 포함한다면 아래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은 앞, 그리고 뒤,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팔꿈치 또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허리 부분은 고정이며, 고관절은 앞, 그리고 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팽축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도 되며, 발목은 변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X의 크기는 스톰을 제외한 펜타스톰 X 구성원 댄디 X, 스카이 X, 프론 X, 에이스 X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크기는 딱히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 등장하는 또봇 X, Y, Z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X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Y하고 비교하면은 살짝 작은 크기이며, Z하고 비교했을 때는 라이프 X가 조금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스톰 X의 코어 담당이자 중심인 스톰 X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댄디 X, 에이스 X, 프론 X, 스카이 X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라이프 X를 펜타스톰 X와 강화합체해서 펜타스톰 X 라이프 캐논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타스톰 X 구성원 5대를 우선 펜타스톰으로 합체한 후 라이프 X를 펜타스톰 X의 무장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원 5대를 이렇게 펜타스톰 X로 이렇게 합체시켰고, 그럼 이제 펜타스톰 X 라이프 캐논 모드 합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프 X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무기인 이 분무기를 제거하고 우선 머리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 프론트 되는 부분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이 정도 핀 상태에서 라이프 X의 이 팔 부분이 이렇게 조인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딱 분리해 준 다음에 비클 모드로 변신했었을 때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분리했던 여기 검은색 이 두 블럭에 이거를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무시무시한 발톱 콰트로클로가 우선 완성되었고, 다음은 세니타이저 캐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니타이저 캐논은 라이프 X의 몸통이 변형되는데 우선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다리를 이렇게 모아준 상태에서 여기 이 머리가 나오고 캐논이 되는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딱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아까 비클 모드 때처럼 이렇게 딱 접어서 여기다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비클 모드 만들 때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바퀴 부분 그리고 검은색 바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분리했던 이 분무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이 있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세니타이저 캐논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펜타스톰 X에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끼 형태의 무장을 분리해 주시고 펜타스톰 X는 팔을 잠깐 앞으로 한 클릭 이렇게 올려주시고, 콰트로클로는 왼쪽 손에, 그리고 세니타이저 캐논은 오른쪽 손에 장착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콰트로클로는 여기 이렇게 딱 끼워주고 세니타이저 캐논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결합해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고정해 주신 다음에 세니타이저 캐논은 여기 검은색 바퀴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쳐서 이렇게 딱 접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펜타스톰 X 라이프 캐논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라이프 X가 펜타스톰 양쪽 손에 이렇게 왼쪽 손에는 콰트로클로 그리고 오른쪽 손에는 이렇게 세니타이저 캐논이라는 이런 거대한 무기가 장착돼서 기존에 리뷰했던 5단 합체 형태 펜타스톰 X가 이렇게 7단 합체 형태로 굉장히 더 강해졌고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자, 우선 왼쪽 손에 이렇게 콰트로클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른쪽 손에는 이렇게 세니타이저 캐논이라는 거대한 캐논 형태의 무기가 있는데 이걸 발사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이게 딱 고정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 거슬리는데, 이거 빼고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부분까지 이렇게 딱 피고, 여기 하얀색 부분 바퀴까지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약간 날개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멋있는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헬로카봇 라이프 X를 리뷰하고 이렇게 펜타스톰 X 라이프 캐논 모드로 합체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라이프 X의 단독 로봇 모드, 비클 모드도 멋있지만 이렇게 합체했을 때 펜타스톰 X가 훨씬 더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프 X, 펜타스톰 X, 라이프 캐논 모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